듣게 해보세요. 완전 샌디픽. 뭐야 이거 되게 예쁘다라는 소리 꼭 듣게 되고 제가 너무 잘 사고 너무 만족스러운 것들만 지금 추천해드리는 거라 믿고 구매하시면 되는데 우리한테 꼭 필요한 거울방한테. 안녕하세요. 쇼핑메이트 스틸리입니다. 오늘은 세일할 때 꼭 쟁여야 되는 뷰티 패션 꿀템들을 소개해드릴 거예요. 가격이 미친 쟁여템부터 세일할 때 사면 이득인 샘뒤 찐템, 내돈내산 방한템까지 안 보면 손해인 꿀템 대방출이니까 꼭 끝까지 보셔야 돼요.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는 가격 미친 쟁여템들을 소개해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 올영 세일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뷰티템 먼저 소개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제가 없으면 불안해서 세일하면 쟁이는 아이템들. 첫 번째는 코스알엑스 선세럼. 제가 요즘 거울을 보면은 잔주름이나 탄력이 떨어지는 게 너무 팍팍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선크림을 더 열심히 발라주고 있는데 역시 저한테는 이 코스알엑스 선크림이 딱이에요. 저는 워낙 파워 지성 피부에 좁쌀 여드름으로 평생 고생을 했기 때문에 선크림 바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웠거든요. 근데 코스알엑스 이 선크림을 바르면 수분 진정이 돼요. 이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마치 수분크림 세럼을 바른 것 같이 백탁 없이 투명하게 발리면서 가볍고 촉촉하게 피부를 싹 안정시켜주거든요. 모공 막힌 걱정 안 해도 되고 오히려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줘서 피부 컨디션이 확 좋아지더라고요. 그동안의 선크림의 단점을 잘 보완한 최신 선크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무엇보다 가벼운데 자외선이 이렇게나 강력하게 차단해주고 투명하게 발리니까 끈적이는 거 싫어하는 저희 남편도 너무 좋아해서 함께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이게 확실히 잘 보호되고 수분감도 잘 유지되어서 그런지 주변 분들이 피부 좋아졌다고 관리법을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이거 코스알엑스 선크림을 추천해줬대요. 저는 매일 얼굴뿐 아니라 몸에도 바르고 기미 방지로 저는 이거 핸드크림 대용으로 갖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선크림 특유의 두꺼운 백탁 답답함으로 정착 못한 스무디들 코스알엑스 울트라 선세럼 사용해보세요. 이거 완전 샌디픽입니다. 더군다나 올영 세일에 이렇게 할인해주시고 12월 1일엔 딱 하루 추가 할인이 되거든요. 꼭 득템해보세요. 여러분 뭘 발라도 피부 난리 날 때 있죠. 제가 이번에 환절기에 생리까지 겹치면서 피부가 싹 뒤집어진 거예요. 좁쌀 여드름이 다 났는데 화장품 겉돌고 건조하고 막 따가운 상태? 이럴 때는 화장품 개수를 줄여야 되더라고요. 그때 딱인 게 수분 진정 장벽 관리를 토탈 케어하는 차인팍 프로폴리스 앰플이에요. 제가 찐으로 진짜 오랫동안 쓰고 있는 제품인데 이번에 피지 관리만 저자극으로 해주고 이거 하나만 단독으로 발랐거든요. 피부가 싹 가라앉았어. 대박이에요. 우선 얘가 피부에 수분을 꽉 채워주고 자극받은 피부를 굉장히 편안하게 진정을 시켜줘요. 거기에 영양 성분이 더해져서 피부 컨디션을 싹 올려줍니다. 이렇게 뒤집어졌을 때도 너무 유용하고 특히 중요한 날 전날 듬뿍 발라 스킨팩 하면 더 확 좋아져요. 제가 한 가지 항상 아쉬웠던 게 용량이었는데 드디어 아톰과 콜라보하면서 역대 최초 용량 100ml 기획이 나왔어요. 여러분 차인팍 좋아하시는 분들은 완전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이번에 11월 첫 출시했는데 출시되자마자 올영 랭킹 1위라고 합니다. 그럴만도 한 게 저도 구매했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 할인하더라고요. 그래서 올영 세일할 때 꼭 구매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요거랑 같이 또 잘 쓰고 있는 아이템이 바로 아이크림이에요. 요즘에 눈가가 너무 건조해서 아이크림을 찾다가 얘가 무려 50ml인데 1+ 구성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목까지 싹 바르기 좋겠다 해서 구입을 했는데 근데 요번에도 올영 단독 기획으로 더 저렴해졌어. 그래서 프로폴리스 앰플로 토탈 케어하고 아이크림까지 챙겨서 기초 케어를 끝내시면 됩니다. 딱이죠. 그래서 12월 1일부터 7일까지 올영에서만 구매할 수 있다니까 놓치지 마시고 이렇게 세트로 딱 구입하면은 완전 만족하실 거예요. 요것도 샌드피. 이번에는 현대 여성이라면 꼭 챙겨야 할 꿀템 하나 더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20대 때 스트레스로 인해서 몸 컨디션이 확 무너졌었어요. 그때 관리를 못해서 몸이 많이 민감해졌고 특정 시기가 되면 몸에서 이제 신호를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느낀 게 현대 여성이라면 버티기 절대 안 되고요. 근본적인 건강 관리를 무조건 해줘야 된다. 여기에 딱인 게 바로 지노마스터 질 유산균이에요. 이게 장과 질을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는 엄청 효율적인 제품이거든요. 왜 우리 스트레스 받으면 장질 약해지잖아요? 지노마스터는 유익균을 늘리고 유해균을 억제해서 근본적인 건강을 잘 챙겨줘요.
특히 이거는 질유래 유산균이 아니고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받은 질유산균이라 믿고 먹을 수 있는데요. 게다가 지노마스터에 함유된 기능성 원료인 리스펙터 유산균이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섭취 15일 후 질염 현상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질유산균 중 최다 보장균수 50억이 보장이 되고 3년 연속 소비자 만족도 1위 달성한 제품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건강관리를 해야겠다 하시는 스무디들 꼭 구매해보세요. 이게 캡슐이 작아서 못 넘김도 편안했고 케이스가 굉장히 작잖아요. 그래서 가방에 쏙 넣고 꾸준히 먹기에도 좋더라고요. 특히 12월에는 특히 지노마스터 퀵 3포까지 포함이 되어서 현대 여성이라면 세일할 때 쟁이세요. 이제 미친 가성비 패션템들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우선 첫 번째는 리디피의 물코트입니다. 이게 지난주만 해도 29세트에서 할인을 엄청 했는데 오늘 검색하니까 또 무신사에서 할인을 하고 있거든요. 네이버에서 제품명 검색해서 꼭 확인해보세요. 리디피가 기본템 잘 만들거든요. 근데 울 100% 이중지 코트가 무려 정상가 39만 5천원인데 지금 10만원대면 살 수 있어요. 이번 트렌드가 워낙 브라운 컬러잖아요. 그래서 브라운 코트 하나 가지고 싶으셨던 분들이 쟁여두시면 너무 좋은 세일템입니다. 요즘 쇼핑몰에서도 10만원대 코트 못 사는 거 아시죠? 디자인을 보면 미디 기장감의 더블 브레이스 코트예요. 그래서 우리 어조비한테 잘 어울릴 거고 기장감이 적당하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고 어깨 패드 있는 제품입니다. 브라운 감성 좋아하시는 분들 구경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데카브의 파이핑 포인트 싱글 코트예요. 요것도 30만원 후반대 정상가인데 10만원대면 또 구입을 할 수 있어요. 싱글 브레스트 스타일이기 때문에 업강이들이 선택하기에도 좋고 허리 라인이 살짝 들어가서 굉장히 슬림해 보일 수 있는 디자인인데 총장이 124이기 때문에 우리 키 큰 스무디들이 선택하면 굉장히 좋은 디자인이에요. 이것도 소재가 모 70% 폴리 26%로 굉장히 괜찮거든요. 더군다나 데카브는 제가 구매한 적이 있는 브랜드잖아요. 여기가 대연 그룹이라는 곳에서 만드는데 꽤 굵직한 그룹이기 때문에 잘 만들어요. 그리고 후기가 좋더라고요. 함께 확인해 보셔서 세일할 때 완전 가성비로 코트 구매해 보시는 거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 완전 대박 아이템들 나오고 있죠? 세 번째는 겨울에 또 빠질 수 없는 무스탕. 우리 코트 패딩 다 했는데 새로운 아우터 갖고 싶어 하면 선택하게 되는 게 무스탕 아닌가요? 근데 이것도 잘 만드는 곳에서 구입을 해야 돼요. 저는 특히 이번 시즌에 화이트 컬러가 너무 갖고 싶었는데 데카브에서 2월 상품인 건지 할인이 확 들어가서 또 10만원대 구입할 수 있어요. 전 무엇보다 디자인이 마음에 들었는데 카라가 이렇게 넓게 펴지잖아요. 그 얼굴이 그냥 작아 보이고 전체적인 핏이 너무 슬림하지 않아서 안에 두꺼운 니트를 껴서 입기에도 좋겠더라고요. 저처럼 화이트 무스탕 갖고 싶으셨던 분들 지금 확 할인 들어가니까 세일할 때 구매해보세요. 이번엔 패딩 하나 소개해드릴 건데 아틀리에 나인 제가 잘 만든다고 했죠. 여기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덕다운 패딩을 14만원대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대박이죠. 이게 총장이 76 사이즈이기 때문에 약간 미들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또 완전 긴 스타일은 아니어서 우리 키장녀들이 선택하기도 좋고 컬러가 아이보리랑 브라운 컬러 두 가지 컬러가 있어서 둘 다 한번 보세요. 이렇게 미디 기장 정도 오면은 이렇게 허리 스트립이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게 너무 부해 보이지 않고 슬림해 보이기 때문에 인기 있는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덕다운 패딩 저렴하게 구입하고 싶다. 아틀리에 나인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대박이죠. 이번에는 제가 또 완전 니트 러버로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는데 바로 르바예요. 르바에서 이런 꽈배기 니트가 할인이 확 들어가고 그래서 꽤 살만한 가격대로 내려왔어요. 근데 이런 꽈배기 니트가 완전 두툼하고 큰 스타일이 있는가 반면 이렇게 이너템으로 받쳐입기 좋은 스타일이 있는데 이걸 르바에서 만든 거야. 근데 컬러가 브라운, 핑크, 블루까지 있어서 완전 취향 저격이더라고요. 니트 맛집인 르바에서 할인 먹여서 구입할 수 있으니까 이건 저도 구매했어요. 지금 할인하는 것들을 막 싹 소개하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소개해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오스카카랑 함께 콜라보해서 컨텐츠를 했었잖아요. 근데 찐으로 오스카카가 옷을 너무 잘 만들어요. 근데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이 반팔 니트 있었잖아요. 이너템으로 계속 입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할인이 확 들어가요. 그래서 가격대가 지금 5만원대면 구입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거는 할인할 때 구매해두면 간절기 때부터 겨울까지 너무 잘 입어요. 한여름을 제외하고는 계속 입는 템이기 때문에 완전 샌디픽. 저는 그레이 컬러 추천해드립니다.
이번에는 모플라 소개해드릴 건데 이건 완전 갓성비라기보다는 원래 갓성비인 무신사에서 할인을 해서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폴라티가 나왔는데 컬러도 다양하고 무엇보다 속기모가 있는 모플라예요. 우리 겨울 되면은 폴라티 레이어드해서 많이 입어서 기본템으로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좋잖아요. 무신사에서 기본으로 잘 만들었으니 세일할 때 구매해보셔라. 기본템으로 딱이죠. 겨울철에 필요한 팩츠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씨아주 제품입니다. 윈터 기모 슬랙스래요. 핏감을 보면은 이렇게 살짝 아방한 핏감이거든요. 근데 속기모가 있는 제품이어서 우리 평소에 데일리하게 입기도 좋고 출근룩으로도 입기 좋겠더라고요. 근데 지금 가격이 할인이 들어가서 5-6만원대면 구입할 수 있으니까 완전 갓성비. 근데 저는 약간 더 슬림했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몽돌 거 구입하세요. 여기에도 윈터 와이드 슬랙스가 나왔는데 할인율이 확 들어가서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앞에 보여드렸던 거에 비해서 핏이 조금 더 슬림하고 컬러가 이렇게 베이지 톤이어서 기본으로 선택하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디자이너 브랜드에서 세일이 들어가서 쇼핑몰 가격대로 구입할 수 있으면 이거 완전 이득이잖아요. 또 특별히 윈터 버전으로 나온 제품이어서 꽤 도톰하다고 하거든요. 겨울용 기본 베이지 슬랙스로 추천해드립니다. 처음 몽돌 보신 분들은 여기가 워낙 좀 합리적인 가격대로 기본템 사기 좋은 곳이거든요. 함께 구경해보세요. 득템하실 거 많을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약간 더 와이드한 슬랙스를 준비했는데 바로 스파워 제품이에요. 이거는 꼭 지그재그를 가셔서 확인해보세요. 보실 때쯤에 지그재그에서 할인 혜택들이 막 있을 거라 확 할인 받아서 구매할 수 있을 거거든요. 스파워 제품인데 여기가 정상가도 워낙 저렴해요. 그래서 조금만 할인 더 들어가면은 정말 미친 갓성비. 컬러가 블랙 차콜 크림 브라운까지 싹 나오면서 제품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이즈가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더 추천하고 싶었던 갓성비 팬츠입니다. 마지막 갓성비템으로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 있는데 바로 와르 제품이에요. 이거 와르랑 콘텐츠 하면서 제가 요 팬츠가 너무 괜찮아서 대부분의 코디를 요걸로 입어서 보여드렸었거든요. 완전 강추했던 제품? 근데 이게 지금 원래도 저렴했는데 지금 더 확 저렴해져서 3만원 후반, 4만원 초반대면 구입할 수 있어요. 완전 쇼핑몰 가격이죠. 근데 딱 기본 데님으로 너무 괜찮고 특히 여기가 컬러가 정말 다양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기본 데님 찾는 분들 여기 거 구입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약간 가격대는 있지만 조금이라도 할인하면 이득이라 가치템으로 추천해드리거든요. 뷰티 제품 먼저 추천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아로셀의 콜라겐 팩입니다. 제가 여름철에 굉장히 피부 컨디션이 좋았는데 그때 아로셀이 한몫했고 이런 잔주름 걱정되고 탄력 떨어질 때 딱 써주면 확실히 좋아요. 이게 펩타이드가 있는 제품인데 펩타이드 자체가 흡수가 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아예 겔팩으로 해서 오랫동안 흡수시키는 제품이어서 그런지 주름 개선이라던가 탄력 케어에 효과가 있더라고요. 세일할 때 이런 거는 쟁여둬야 된다. 아직 한 번도 안 쓰신 분들 할인 들어가면 한번 구매해보세요. 엄마랑 같이 써도 굉장히 좋거든요. 두 번째는 이것도 완전 필수템이라고 할 순 없는데 얼굴 톤을 좀 환하게 밝히고 싶다 할 때 쓰는 게 바로 퍼셀 제품이에요. 다양한 화이트 제품을 좀 썼는데 여기 제품이 확실히 화이트닝이 바로 느껴지기도 하고 이 물제형이 저한테는 오히려 부담스럽지가 않았고 크게 피부 자극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거를 남편이랑 썼는데 같이 피부가 막 환해져가지고 서로 막 나 하얘졌지 막 이러면서 굉장히 만족한 아이템인데 요것도 가격대가 있어서 면세점이나 이렇게 할인할 때를 노려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큐라덴액 치약인데요. 사실 이거는 한가희님이 추천해주셔서 구매하게 됐는데 이게 충치에 좋은 치약이래요. 근데 이것도 가격이 좀 있더라고요. 일반 치약에 비해서. 그래서 이것도 할인할 때 잘 쟁여두시면 데일리하게 쓰는 거니까 완전 가치템이죠. 제가 오늘 소개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완전 초스피드로 소개하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최근에 구매한 제품인데 너무 만족스러워서 테일러 센츠랑 광주요랑 콜라보한 디퓨저가 있는데요. 담백한 이런 도자기 모양인데 굉장히 작으면서도 이게 디퓨저 스틱을 딱 넣으니까 인테리어적으로 너무 예뻐요.
근데 향도 만족스러워. 근데 가격도 3만원대로 괜찮더라고요. 특히 저는 제가 촬영하는 그 공간 화이트잖아요. 여기에 놓을 만한 디퓨저가 없었거든요. 이거 놓으니까 너무 잘 어울려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는 향기에 굉장히 진심이기 때문에 이런 템은 세일할 때 사두면 완전 가치템. 이제 패션으로 갈 건데요. 제가 올 가디건 너무 잘 샀다 생각하는 아이템이 있어요. 바로 리디피 제품인데 제가 샀던 그레이랑 아이보리 컬러는 품절이 됐는데 지금 네이비 컬러랑 블랙 컬러는 있더라고요. 이렇게 괜찮은 가디건 찾기 어려운데 이거 조금 할인 들어가거든요. 할인할 때 기본 가디건 구매해보셔라. 이게 소재 혼용률도 올 100%고 제가 입었을 때 까스러운 거 없고 너무 붙지도 않고 너무 널널하지도 않은 딱 적당한 가디건이에요. 기본 가디건 찾는다면 요거만한 거 없습니다. 품절되기 전에 꼭 서두르세요. 두 번째는 무원이의 니트. 기본 니트 차콜 컬러 하나 가지고 싶었는데 제가 딱 찾던 핏감으로 무원이에서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이 핏감과 이 컬러가 왜 이렇게 찾기 어려운지. 너무 비싸거나 너무 저렴하거나 제가 원하는 가격대가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를 발견했는데 여기가 니트를 잘하나 봐요. 다양한 니트가 있었고 가격대도 굉장히 적당해요. 저같이 기본 니트 찾고 계신 분들 무원이 구경해보세요. 지금 할인 조금 들어가서 꽤 살만합니다. 세 번째는 등장할 수밖에 없었다. 오브 베이지. 이 핏감 그리고 이 고급스러움이 달라요. 그냥 입은 거 보면 뭐야 이거 되게 예쁘다라는 소리 꼭 듣게 되고 소재 되게 고급스럽다는 소리 꼭 들어요. 그만큼 이게 가격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일이 조금이라도 들어갈 때 이런 건 사줘야 돼요. 이게 마음에 든 게 이 브이넥이 굉장히 적당하면서 전체적인 핏감이 되게 우아해요. 이런 거 괜찮은 거 찾는 거 어려운 거 아시죠? 이런 거 있을 때 사야 돼서 저는 이거 사고 너무 만족한 아이템이거든요. 네 번째, 지금 제가 입고 있는 GBH. 이거는 제품 제공으로 받은 제품인데요. 너무 만족스러워요. 촬영할 때는 웬만하면 브이넥을 입거든요. 그래야 목도 길어 보이고 얼굴이 좀 작아 보여요. 근데 얘가 이렇게 브이넥으로 연출도 되지만 터틀넥으로도 연출이 되고 그냥 가디건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이거 소재 자체도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소재도 좋아 보이거든요. 이게 핏감이 약간 이렇게 널널해가지고 되게 편하기도 하고 허리 묶고 어프버하기도 굉장히 좋아서 저 요즘에 이거 뽕 뽑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면은 후회 안 할 때. 그래서 가격이 아주 비싸지 않아요. 정상가가 조금 할인한다? 사세요. 후회가 없으실 거예요. 니트 마지막으로 레이브 제품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최근에 릴스를 이렇게 올렸어요. 이게 왜 좋냐면 우리 연말에 회사 일하다가 친구하고 약속이 있거나 연말룩을 입어야 되는 자리들이 있어요. 그때 막 한껏 꾸미기는 조금 애매할 때 이런 니트 있으면 너무 괜찮아요. 얘가 어깨를 까지 않으면 그냥 조금 깊은 라운드넥처럼 입을 수 있는데 퇴근하고 모임 있어? 어깨 한쪽 싹 내려. 그리고 리본을 딱 묶으면 바로 와인박 할 수 있는 룩이 완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요물이다 싶어가지고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괜찮죠? 제가 너무 잘 사고 너무 만족스러운 것들만 지금 추천해 드리는 거라 믿고 구매하시면 되는데 또 이번에는 제가 겨울 코트 추천해서 보여드렸던 레이스 제품 제가 이거 샀거든요. 핏이 미쳤어. 그 여리하고 고급스러운 이 우아함 어쩔 거야. 이런 것도 찾기 어렵다. 너무 대만족하고 입고 있고 제가 릴스로도 올리고 코디에서 올릴 만큼 완전 추천이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쟁여보시고요. 이번에 로우타이드 무스탕 이거 제가 작년에 구매했기 때문에 아마 2월 상품으로 조금 더 할인이 많이 들어갈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근데 무스탕이 대부분이 정말 어기적거리고 불편한 게 많아요. 근데 이거 진짜 가볍고 되게 편하고 되게 멋스러워. 그래서 무스탕 중에서 제일 잘 샀다고 생각하는 제품이어서 재고 있을 때 구매하세요. 이렇게 화이트하고 멋스럽고 깔끔하고 찾기가 어렵습니다. 진짜 괜찮아요. 이번에는 오스카카의 캐시미어 올 블렌디드 싱글 하프 코트. 요거 제가 그때도 극찬했었죠? 올 함유량도 좋고 디자인도 핏감을 딱 살려줘서 특히 어조비가 입으면 굉장히 만족해할 만한 미디 기장감의 코트인데 안에 퀼팅 안감이 들어가서 진짜 따뜻한 한겨울 코트다. 근데 오스카카가 지금 세일 시즌에 맞춰서 더 할인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때 구매해보세요. 굉장히 만족하실 거예요. 이번에는 온앤온의 울 자켓. 온앤온이 핏이 진짜
진짜 예쁘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에 제가 딱 찾던 스타일로 옷 작게 만들어가지고 제가 광고로 소개해드렸잖아요. 대부분이 너무 정핏이어서 어깨를 좁게 만든다거나 너무 박시해서 너무 힙해 이 중간 어딨어 할 때 온앤온이 딱 나타난 거야. 근데 할인이 좀 들어가요. 이거 원래 정상가 40만원대거든요? 20만원대로 내려가면 잘 산 거예요. 이런 거 하나 사두시면 진짜 유행한다고 쭉 입거든요? 완전 샘디픽 제품이기 때문에 이것도 후회 없으실 거다. 아우터 마지막 주장인데 지난번 패딩 추천 때 등장했던 아이템 라메레이 제품입니다. 정상가 40만원대인데 할인이 들어가면 30만원대면 구입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왜 극찬했냐? 대부분은 오모량 안 적어놔요. 그냥 대충 덕다운입니다, 구스다운입니다 하면서 그냥 판매를 하는데 얘는 오모량 460g이라고 딱 적혀있고 필파워 600, 심지어 구스다운이고 8대2 지키면서 기장감이 78.5로 굉장히 적당해요. 더군다나 허리 벨트가 있기 때문에 또 우아한 실루엣, 잘록한 허리 강조할 수 있어서 요거는 진짜 잘 만들고 할인 들어갈 때 사야 된다 추천드렸던 아이템이죠. 세일 확 들어간다면 바로 사세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번에는 오스카카이 에센셜 데님 팬츠. 이것도 지금 할인이 들어가서 꽤 살만한 가격대로 내려왔거든요. 오스카카가 이 에센셜 라인을 하나 만들고 컬러 바리에이션을 정말 많이 하고 심지어 기모 버전도 있는데 진짜 예뻐요. 이것도 기본 핏 찾고 계신 분들한테 완전 강추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오스카카 영상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모델 컷도 한번 보세요. 여기 에센셜 라인이 제 키 163 요 정도 라인인 분들이 굉장히 만족할 만한 핏과 컬러감, 기장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또 가방 러버로서 가방 하나라도 더 추천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진짜 유행 안타고 내가 정말 쭉 계속 들만한 아이템으로 딱 하나만 소개한다면 저는 에르베의 이 사첼백을 소개해드려요. 워낙 유행 안타는 디자인이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굉장히 심플하고 바쁜 현대 여성을 위해서 만든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 제품은 매시즌 이렇게 스타일링할 때 계속 매게 되더라고요. 특히 지금 이 디자인이 굉장히 괜찮은데 가격대가 좀 확 내려가서 20만원 초반대면 구입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두시면 그냥 계속 매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정말 잘 매고 있는 가방이어서 세일할 때 쟁여보셔라. 그리고 롱부츠 두 가지 제가 준비했는데 하나는 완전 갓성비템이에요. 바로 알렉스 롱부츠인데 얘가 합성 피혁인데 할인이 들어가서 7만원대면 구입할 수 있는데 이 라인이 굉장히 심플해서 기본으로 선택하기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후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기본 부츠 사고 싶은데 어떤 거 사야지 하시는 분들이라면 세일할 때 이 부츠 구매하시면 되고 근데 저는 무조건 가죽이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호모레비 뮤지엄 거 구입하세요. 요게 할인이 확 들어가서 20만원 중반대였는데 10만원 초중반대면 구입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후기가 700여 개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후기가 좋아요. 심지어 이게 종아리가 좀 널널해서 좀 편한가 봐요. 기본 롱부츠 찾고 계신 분들은 이 두 가지 안에 구입하시면 굉장히 만족하실 겁니다. 열심히 준비한 지금 티가 확 나고 있죠? 마지막으로도 진짜 완전 꿀템들 대방출이에요.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겨울 방한템. 첫 번째로는 르바에서 캐시미어 홈방의 장갑이 나왔어요. 우리 겨울철에 장갑 꼭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대박인 게 뭐냐면 짜란! 이렇게 두 가지가 세트예요. 그러니까 워머랑 이 장갑 센스 있는 게 이 핸드폰 할 때 또 장갑 빼지 말라고 여기 딱 핑거 홀드가 다 있어요. 사용하고도 핸드폰 할 수 있는데 이것도 귀찮아. 이게 워머만 할 때도 있잖아요. 이렇게 따로따로 할 수 있게 제작을 했어요. 근데 장갑을 끼고 워머도 또 하면 또 더 따뜻해. 무엇보다 이게 컬러감이 누구나 좀 선택하기 좋은 굉장히 기본적인 컬러잖아요. 기본 컬러 하나 또 가지고 있어야 다양한 코트 아우터들이랑 그냥 잘 어울려요. 이게 가격이 또 너무 비싸지도 않아요. 완전 갓성비고 이거 연말 선물로도 완전 추천입니다. 근데 언니 장갑은 뭐니뭐니해도 좀 포인트 컬러가 있어야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컬러풀한 게 또 땡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번에 이렇게 찐파랑이 나왔는데 너무 예뻐. 블랙 코트 이런 거 하나 딱 끼면은 완전 포인트 되고 너무
귀여운 거 알죠? 이 로고 플레이어도 이렇게 골드 컬러로 해가지고 너무 세련돼. 제가 굉장히 손이 작기 때문에 좋은 예시가 되지 못하는데 제가 끼면은 이 정도로 조금 남아요. 그래서 웬만하신 분들은 잘 맞지 않을까 싶고요. 얘는 대신에 핸드폰 하려면은 장갑을 좀 빼야 되는, 하지만 컬러는 너무 예쁜 장갑이다. 이것도 5만원대면 충분히 구입할 수 있고, 이게 그리고 메리노울 제품이에요. 그래서 소재가 좋은 장갑이다. 그리고 방한템으로 목도리 산다? 저는 2파운드 제품 추천해드려요. 여기 제품은 몇 년 전부터 제가 구입해서 쓰고 있는 제품인데 요거 핑크 컬러 그리고 오트밀 컬러 이렇게 있거든요. 둘 다 너무 유용해요. 특히 지난번에 제가 릴스에서 코디법 보여드렸던 것처럼 카멜 코트에 핑크 컬러 더하면 룩이 예뻐지거든요. 핑크 컬러 하나 구입해보시고, 오트밀 컬러 가지고 있으면 우리 직장인분들이 또 스타일링하기가 좋아요. 좋은 목도리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2파운드 추천해드릴게요. 고급스러워서 만족도가 좋습니다. 이번 시즌에 무조건 사야 되는 포인트템이죠. 바로 니트 스카프. 이게요, 슈퍼 메리노 90% 캐시미어 10% 제품으로 굉장히 좋은 제품이에요. 근데 얘가 이렇게 널찍하잖아요. 그래서 활용도가 더 좋아요. 이렇게 머리에 써서 보온성을 줄 수도 있고, 목에 둘러서 스카프처럼 활용할 수 있고, 허리에 두르면 우리 똥배 싹 가려주면서 굉장히 스타일리시해져요. 그래서 저 민트 컬러 하나 사고 다크 그레이 컬러 하나 샀거든요. 다른 브랜드에서 밝은 컬러도 하나 샀는데, 이번 시즌 하나 산다면 저는 블랭크룸 제품으로 추천해드립니다. 이번에는 신발 하나 추천해드릴 건데 바로 타크트로임의 플랫이에요. 이거 서두르셔야 돼요. 지금 딱 재고 남은 것만 판매를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작년? 재작년에 구입을 했던 것 같은데 너무 잘 신어요. 겨울철에 우리 막 통통한 어그 같은 거 많이 신고 다니잖아요. 그거 말고 약간 플랫한 스타일을 신어야 어울릴 때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발 시려가지고 또 일반 플랫을 못 신게 쌀 때 이게 너무 딱이에요. 얘가 겉에만 털이 있는 게 아니라 안쪽에도 퍼가 있거든요. 그래서 워머랑 같이 잘 활용해가지고 스타일링하면 예쁘고 따뜻해서 완전 유용템인데, 화이트도 예쁘고 블랙도 예쁘니까 한번 쟁여보세요.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깔끔하기 때문에 다양한 룩에 잘 어울립니다. 이제 워머 소개해드릴 건데 가격대도 굉장히 적당하고 굉장히 유용템이에요. 운동할 때도 바지 입을 때, 스커트 입을 때 다 겨울철에 워머를 정말 잘 활용하거든요. 근데 이런 밝은 컬러 워머 찾기 되게 어려운데 이 포어라는 브랜드에서 만드셨고, 이런 거 살 때 기억해보셔야 되는 게, 이게 밑으로 갈수록 넓어지면은 이렇게 발 쪽에 모이면서 발등까지 굉장히 따뜻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위에가 밴딩이 좀 제대로 돼 있어야 돼요. 요거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흘러내리거든요. 꼭 구매하실 때 후기에 흘러내리는지 안 내리는지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흘러내리는 거 구매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스타킹같이 좀 맞짤이 있을 것 같은 그런 거 위에 신으시면 좀 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 무신사 제품 구매했었는데 훅 내려와가지고 소개를 못 해드려요. 세 번째로 저의 방한템으로 너무 잘 썼다는 또 꿀템이 있어요. 바로 슈펜에서 구매한 논슬립 퍼지 풋패드 롱슈즈. 저는 이제 거의 집에서 일하잖아요. 근데 저희 집이 너무 건조해서 보일러를 많이 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매년 털신을 신고 있는데 항상 비쌌거든요, 가격이. 근데 슈펜에서 완전 저렴하고 깔끔한 디자인이 나왔더라고요. 밝은 컬러, 블랙 컬러 있어요. 또 사이즈별로도 선택할 수 있어서 이거 롱슈즈로 완전 강추합니다. 혼자 사는 친구, 자취생들한테 선물하기에도 딱이에요. 이번에는 우리한테 너무너무 중요한 스타킹. 작년에 스타킹 제대로 된 거 사려다가 겨울이 끝나버렸어. 제대로 된 게 없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발견했잖아요. 여러분 사셔야 돼요. 바로 타밈이라는 브랜드 제품에서 두 가지를 구입을 했는데, 하나는 작년에 얇은 스타킹 신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스타킹이 있었잖아요. 저 그거 구매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심하게 압박이 소화가 안 돼. 그래서 그거 결국에 못 입었어요. 근데 여기는 굉장히 적당한 탄력감이에요. 도톰하면서도 굉장히 적당해서 저는 완전 만족하는데, 다만 두 개의 스타킹이 겹쳐진 느낌이라 엄청 두꺼운 기모 느낌은 아니다. 그냥 적당하게 따뜻하면서도 얇은 스타킹을 연출해주는 디자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 말고 이제 그냥 따뜻하게 입을 용으로 또 하나 더 구입을 했는데, 요것도 역시 이 기모랑 그 위에 스타킹이 더블 레이어링 된 듯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쪼이지도 않으면서도 탄력감이 있어서 내려오지도 않고 발목 부분도 쫀쫀하게 잘 잡아줘서 기본으로 사기 너무 괜찮아요. 융 있고 기모 있고 막 탄력 없는 그런 제품들보다는 조금 도톰하면 덜 할 수 있다
근데 따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두 가지는 제가 너무 잘 샀다고 생각하는 아이템인데요. 제가 바로 이어서 또 구매한 아이템이 있거든요. 바로 마룬5에서 요번에 스타킹 출시된 거 아시죠? 이런 면 스타킹도 구매했는데 너무 미디가 막 짧아가지고 막 흘러내리고 어정쩡하고 제대로 조여지지 않아서 다리 너무 두꺼워 보이는 아이템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얘는 얇으면서도 따뜻하게 만들었고 탄력감도 적당해서 겨울에 너무 유용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 이거 컬러별로 쟁였고 완전 대만족. 저 스타킹 찾고 계신 분들 기본 껌스 같은 느낌이라면 타밍 거 사시면 되고 이런 면 스타킹 느낌이라면 마룬5 거 사시면 됩니다. 너무 잘 준비했죠. 그리고 우리 또 겨울에 속반바지 근데 따뜻한 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 요런 게 또 은근 필요하더라고요. 여행 갔을 때도 온도가 좀 애매한 거야. 근데 스타킹 신기는 아닌데 춥긴 추워 할 때 또 속바지라도 잘 챙겨 입으면 따뜻하잖아. 근데 기모 속바지가 또 있더라고요. 제가 이건 쿠팡에서 구입을 했는데 핏감도 전체적으로 괜찮고 확실히 톡톡하게 잘 만들고 기모도 잘 처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바지 기모 찾으신 분들 요 링크 타고 가셔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제가 겨울철 되면은 플리스 제품을 또 하나씩 구입을 하는데 이번에는 나이키 제품을 구입을 했어요. 디자인이 이렇게 블랙인데 로고가 앞뒤로 굉장히 예쁘게 타이포가 들어와가지고 너무 매력적이고 제 잠옷에 입어도 예쁘고 운동 갈 때 입어도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플리스 자켓 좀 자주 입으시는 분들 이거 한번 구경해보세요. 나이키도 이제 곧 세일 들어가잖아요. 또 직장인 분들 중에서 경량 패딩 조끼 필요하신다 하시는 분들 근데 약간 롱했으면 하시는 분들 스파워크 구경해보세요. 여기가 정상가도 이미 3만원대여서 너무 괜찮고 얇으면서도 굉장히 슬림하게 나와서 우리 코트 안에 이렇게 레이어드하기가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운동하시는 분들은 안다르 모르시는 분들 없죠? 굉장히 합리적이면서 기능성도 좋고 완전 가성비야. 그래서 여기 거는 우리 또 직장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운동복인데 여기에서 이번에 기모로 된 레깅스가 나왔어요. 원래 가격도 괜찮은데 또 할인 시즌에 구입하면 완전 이득인 거지. 운동복은 이렇게 할인 시즌에 미리 싹 구입해 놓으시면 완전 합리적으로 입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소개하고 싶었던 세일할 때 사야 되는 것들은 끝이 났습니다. 오늘 완전 미친 가성비부터 가치템, 또 방안템까지 완전 야심차게 정말 열심히 준비한 콘텐츠거든요. 여러분,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버튼까지 꼭 눌러주세요. 첫 번째,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두 번째, 오늘 소개해드린 아이템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한 가지 골라 이유와 함께 남겨주세요. 그러면 촤라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예쁜 거 입어요. 안녕. 바이바이. 끝.